엄마에서 여자가 되는 거? 자격증을 따는 거? 내가 섹시한 여자. 나를 위해 사는 거. 자기관리라고 생각합니다. 여자인 삶을 사실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엄마들의 욕망이지 않을까. 나를 위해 좀 투자하고 꾸미는 여자로 돌아가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내 아이를 키우면서 78kg까지 쪘던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작정하고 24kg를 뺐어요. 기분 좋은 에너지들이 막 생기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.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살다 보니까 나를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나를 정말 찾고 싶었어요. 뭐든지 계속 도전을 하게 돼요. 다시 뭔가 도전하고 싶어하는 많은 엄마들에게 응원하고 힘이 될 수 있는 K-퀸이 되겠습니다.